동생이들이 따라하던 그 춤 아닙니까? 야, 이게 옛날에 유명했던 있는 집안 사람들이 쓴다는 극장, 이게 극장이야. 이게 극장 번호 번호야. 국이 두 개, 10자리 국이잖아. 얼떡쇠. 제외공간이 약간 보다 작은 극장이야. 그리고 그 밑에가 재밌는 게 있어. 소극장이라고. 개봉관에서 하고 재배 개봉관에 넘어갔던 거를 다시 틀어주는 거야. 그래서 주로 약간 성인분이 많아. 봐봐. 붉은 수수밭. 매춘 투의 매춘. 뭐야? 아이고, 오늘 잘했다. 신문 가지고 오래 계셨네요. 자, 잠깐 시간을 벗은다. 또 다른 추억거리를 찾아 아주 아주 깊은 골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꾸불꾸불 이렇게 가면 이제 집이 나온다고 지도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상주 최고 깊은 골짜기 화양지 골로 들어가 보는데요. 쉬 오갈 수 없는 만큼 때묻지 않은 자연이 그대로인 이곳에 시간이 멈춘 오지 마을이 있다 합니다. 어? 야. 변 이거 저거 아니야? 개변 아니야? 별근적을 다. 그걸 이제 알아보이거든? 그치? 네. 개가 살리면 사람이 살겠지? 탐정? 개 변이 죽는 말이 많이 나잖아요. 그게 그랬고. 야생 개는 없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얼마가지 않아. 그 흔적의 주인들을 마주합니다. 이 집을 지키나 본데요. 계세요. 저기 저 주인장인가요? 저희는 그 서울 SBS 생방송 투데이 팀에서 나왔는데요. 오지 마을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서 사시나 봐요? 예, 여기서 살아요. 아, 어떻게 여기서 사세요? 버스 따로 다니다가 이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샀어요. 시내 살다가 보니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산속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훨씬 좋으세요? 나는 하나도 안 좋아해요. 안 따는데 홍씨도 맛 좀 보고 가세요. 그럼 잠시 쉬어가 볼까요? 오지마을 찍으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가씨, 홍시 하나 드셔보세요. 우리 아저씨가 깨끗하게 따느라고 애쓰고 땄는데. 감사합니다. 이건 조금 덜 익었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이건 뭐 잘라주세요. 여보, 이건 조금 덜 익어가지고 잘라지겠나. 익은 걸 갖고 오세요. 잘 익었는데요. 이야. 그렇죠. 이런 게 더 맛있어요. 역시 상주하면 감이죠. 딱 맛도 나고 단맛도 나면서 더 맛있어요. 이런 것만 드셔서 피부가 좋아지셨나 봐요. 아, 그래요? 제 피부가 좋아요. 그저 넉넉하고 네? 편안해 보이기만 하는 오지살이 3년 차의 속사정이 궁금해집니다. 잠깐 얘기는 들으셨어요. 여기 오시게 된 얘기. 네. 네. 근데 여기 오셔서는 표정은 좋아 보이시는데요. 표정. 원래 살을 좋아해요. 어디 뭐 극히 친구들하고 뭐 술 문나오라고 뭐 저런 게 안 부르고 이렇게 편안하고 좋죠 뭐. 매일쯤이 그래 울리면 거북하잖아요. 그렇게 일어나서. 매일쯤에 술 먹고 뭐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뭐 365일 술도 못 먹어요. 이제 그냥 집에서 혼자 먹어요. 더 잘 된 거네요. 잘 된 거지. 굉장히 돈이 줄려고 많이 드셨죠. 인정을 안 하시죠? 별로 안 밝으시는데. 예, 그 얘기 하시는데 표정은 별로. 제가요. 안 오시죠. 옛날에는 정말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그랬어요. 먹거리가 그렇게 좋아요. 먹거리가 많아요. 송이버섯, 능이버섯 뭐. 그래서 그런 건 어머니 좋으신가 봐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술 따로 가놓고 안 간다. 가만. 아, 다시 나눴다. 먹을 수 있다지. 어쩔 수 없이 택한 오지라지만 엎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이제는 가장 편안한 곳이 되었다고 하네요. 우와. 그렇게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골짜기 끝에서 예사롭지 않은 집 한 채를 발견합니다. 얼핏 보기에도 아주 오래된 그 모습에 꼭 과거로 돌아온 듯한데요.
안녕하세요. 엄청 바빠 보이는 이분들이 그 주인장인가 봅니다.